네, 오늘은 주말입니다. 주말인데 아침부터 굉장히 스케줄이 타이트하죠. 어제도 교육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밤늦게까지 촬영을 하다가 새벽 운동을 하고 아침에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아기 잠깐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바로 오늘 스케줄 시간이 와버렸네요. 또 오늘은 세미나가 있고 대회 홍보차 촬영이 있는데 오늘 스케줄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먹방도 기대하고 막 그럴 텐데 사실 뭐 먹는 촬영을 요즘 하기가 좀 그런 게 이제 그 식당으로 몰릴까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.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많이 먹긴 했는데 당분간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근데 오늘 또 37도. 아 폭염입니다. 폭염. 그냥 브이로그로 조용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피곤해 피곤해 오늘. 오늘 어렵게 홍철수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고요. 즐거운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많이 배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죠? 예! 네, 반갑습니다. 홍철수입니다. 오늘 이 자리만큼은 허심탄회하게 그냥 편하게 나 X끼 저거 뽕 다 뽑자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BTS 업계에서 오래 계셨는데 네. 과거랑 현재랑 네.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피트니스 업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.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피트니스 문화를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, 사실은. 우리 같은 전투민족이 없어요. 지금 옆 사람을 매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몸에서도 이겨야 되고 자기만족이라는 게 없어요. 내가 먹고 살려면 누군가를 꺾고 일어나야 돼요. 밟고 일어나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금세 올라간 거예요. 2009년도에 피트니스를 제가 한국에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이거 너무 매력적이다. 이거 한국에도 꼭 갖고 가서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라스베가스 와서 경기를 뛰고 그 대회를 가지고 와서 방송국마다 다 뛰었죠. 저는 이런 선수입니다라고 이제 PR을 엄청 많이 했어요. 방송에 나가서 이 종목을 알리기 위해서. 저 챔피언인데요 라고 하니까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너 와서 징이나 좀 쳐라. 그게 7년이나 됐어요. 당시 때는 이런 생소한 종목이 잘 몰랐는데 지금은 뭐 던킥킥 몇 번 한 다음에 거울 앞에서 이러고 찍잖아요. 그런 시대가 왔어요. 우리가 처음에 비키니 포즈 이렇게 알려주면 일반 사람들 저 뭐야 저 척추측만 찌개 병신이야 뭐야 다 이랬어요. 요즘 다 이러고 찍잖아 이렇게 척추측만 찌개 병 이것만 해가지고 사실 단순 관절 운동의 느낌이 제일 잘 와요. 그럼 펌핑감은 느껴요. 그럼 잽싸게 빨리 사진 찍어야 돼요. 펌핑은 20분이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. 근데 일반 여자들이 그게 느낌이 좋으니까 바로바로 오니까 이게 힙업 운동인 줄 아는데 힙업이라는 거는 대등근의 벌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. 대등근의 벌크업은 런지와 스쿼트밖에 없어요. 복합관절 운동이 무조건 돼야 돼요. 큰 운동에 고중량이 걸려줘야지 고관절이 넓어지면서 거기에서 생긴 대근육이 영구적인 힙업이 되는 거지 이 단순관절 운동은 이거는 영구적인 근육이 아니에요. 20분이면 가라앉는 근육이에요.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뀌었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졌지만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더 강한 멘탈이라든지 더 강한 체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.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은 나는 결국에는 손가락질 하나로 그냥 무너진 사람,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. 내가 더 올라가야지.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런 같은 업계의 사람들,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자리를 좀 많이 다니는 거고 이제는 사적인 자리 안 나가죠. 예전에는 그 논현동에 그 맨날 그 유흥가 가면 저 많이 보였거든요. 맨날 그 테라스에 앉아서 술 먹고 있었으니까. 근데 지금은 뭐 봤다고?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피트니스 산업이 더 발달이 될 거예요. 이 친구가 갑자기 SNS로 뭐 말을 잘하거나 이 친구의 끼가 보이잖아요. 그럼 여러 사업체에서 투자자들이 이 친구한테 투자를 하지 관례상 황철순부터 챙겨주자 이게 아니에요. 지금의 재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.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본인한테 투자하세요. 여기 지금 20대, 30대 분들이 대부분 아닐 거예요. 20대는요 버는 돈은 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. 자기한테 쓰세요. 무조건. 저는 지금도 빚이 많은데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신이 너무 있어요. 너무 쉬워요 지금. 여러분들 이 지금 같이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은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스스로가. 왜? 자기를 꾸미는 게 일이에요. 본인을 못 꾸미면은 트레이너가 아니에요. 금방 유명세를 타는 그런 유튜버 트레이너들도 많잖아요. 보면은 그만큼 말과 행동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. 요즘 시대 어때요? 말 한번 잘못하면 인생 나락으로 가고 사라진 사람들 많잖아요. 정말 언행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행동이라든지. 법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가면 어때? 내가 제일 신나는 거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
이제 하나 끝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. 팔이야 너무 아프네. 자 이제 바로 또 다음 촬영장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김준호 선배님과 대회 홍보 촬영이 있어가지고 동대문까지 부랴부랴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. Let's go! 아침 일찍부터 행사 다니다가 37도의 무더위에서 메이크업이 버틸 수가 없지. 아. 우리 김준호 선배님은 몸이 녹슬지가 않아요. 천연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 같아. 알아보시면 되지 뭐, 알아보시면. 근데 그거 하지 마, 뭐. 이렇게 하는 거. 그거 하지 마, 안 돼. 그냥 자연스럽게 스케치 영상처럼 딱 비벼놓으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. 형님 걸 먼저 싹 끝내버리게 같이 하는 거 먼저 했고. 이 사이즈가 급해진다. 잘 먹고 쉬고 있어가지고. 운동을 못 하겠어요. 진짜 시간이 지금 너무 안 나가지고. 자, 외치기, 사실 이 연배 때 보기 드문 외치기입니다.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이 승모와 어깨와 이 삼두 라인을 떨어지는 게 로니 콜먼하고 덱스터 잭슨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. 근데 가장 흡사하신 분이 바로 이 김준호 선배님이세요. 이게 이 승모, 어깨, 이 삼두 라인이 이거는 절대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라인이 없어요. 어유 숨어. 아니야. 김준호 선배님 말고는 그 느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. 동양인 사람 중에서. 그러니까 그만큼 분리에 대한 심미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경기를 보신다면 보디빌딩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. 실루엣 그림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관전 정. 포인트. 네. 자 얼굴, 목, 승모. 어깨, 삼두. 이 엠보싱 근육이죠, 사실. 이 라인이 사실 저는 김준호 선배님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. 이건 제가 직접 보고 다닌 실제 경험담입니다. 이 중량으로 저 표정 나무 욕 먹어요 저희는. 표정이 나이키인데. 아, 네 오늘은 김준호 클래식 얼마 있으면 이제 곧 개최될 대한민국 최대의 보디빌딩 쇼입니다. 김준호 클래식의 홍보차 영상을 찍어 나왔는데요. 우리 그 김준호 클래식의 대표시죠. 우리 김준호 선배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IFBB 프로 보디빌더 김준호. 김준호 클래식의 김준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건 대회를 유치하기가 힘든데 지금 벌써 몇 년째죠 그러면? 아 2016년도가 이제 첫 대회였고 이번 시합이 이제 여섯 번째래요.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로 건 그런 대회가 6년째 지속이 되는 그런 대회가 사실 없어요.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가. 근데 해가 갈수록 정말 박빙이고 선수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는데 이번 대회 정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. 그래서 그 대회가 8월 14, 15일 날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종대학교. 광개토. 컨벤션 센터입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최순희의 바쁜 하루 일과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가야겠죠. 운동 후에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최순희의 하루 브이로그 끝!